백인우님이 4번. 정답자. 정답이에요? 네. A4는 세우는 게 정답이죠? 정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정답을 찾았네요. 네. 축하해요, 백인우님. 또 있네요? 또 김정민님이 4번. A4 용지 세워서. 정답! 네, 축하합니다. 가만 있어봐. A4 용지를 세워서. 네. 왜 그렇게 가려요? 허리가 얇기가 이 정도라고 이걸 이제 인증하는. 정말로? 이게 가려져요? 정말로. 네. 저희 냅다 가려져요. 와. 저희 웰딩 냅다 가려지는데 제가 이게 이제 회사에서 찍어주셔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요? 정답자 두 분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한 번만 저 백인이 수 가려보실래요? 네, 그 김정민 씨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역시 좀 커서. 그래서 우리 저 누구예요? 저 유민. 예. 유민 언니는. 야, 다들 허리가 가늘어가는구나. 오! 진짜네. 너무 가늘어요. 에이포즈 해보세요. 충분히 가려지겠다. 가려져. 가려져. 야. 지금 뭐, 여은, 예인, 차이, 유민. 다 가려진다.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밥을 안 먹는 모양이에요. 저희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쪄요. 네? 저는 많이 쪄요. 근데 저는 뺐습니다. 아. 네, 네. 먹기도 잘 네, 먹고 예인이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다 안티 몰려올 뻔했어요. 맞아. 와, A4G로도 가려지는군요. 다음에는 저 김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때요? 김세네. 여은양은 공심위에도 참여를 했고. 네. 공심위? 지금 드라마? 네. 네. OST 네. 그대라면이라는 곡으로 마지막에 OST에 참여했어요. 아, 네. 노래를 워낙 잘하셔서 여은양은. 예인양의 아버지는 이제 성우 안지환 씨가 맞고. 누가? 저예요. 어? 아 그래요? 네. 안지환 씨가 네. 저한테 딸 얘기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본가도 친해요? 네. 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뭐 영영학과를 가는데 하면서부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우. 아, 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 그랬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지환 씨가. 그 다음에 차이 양은 고향이 여수다. 네. 그 갓김치 많이 드셨겠네. 갓김치 많이 먹고 엄마가 엊그제도 숙소에 또 보내줬었어요. 불게장도 드셨어요. 그러면 여수 사투리 구수하게 한마디 해봐요. 아니,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와서 네. 잘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아니구만. 지금 쓰고 있구만. 근데 언니들이 지금. 약간 이런 거 지적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의리가 있잖아. 응. 의리? 네, 그러니까 의자 안 되는 거죠. 의가 안 돼. 근데 저는 몰랐어요. 무엇이 중헌디 한번 해봐요. 무엇이 중헌디? 나의 생각은 한번 해봐요. 나의 생각. 어, 의로 되죠, 아니? 약간 암시롱토 안 해. 약간 이런 말 있어요. 암시롱토 안 해. 아니, 근데 유민양. 난 괜찮다. 네. 장동건 씨랑 친척이에요? 누가? 저희 미식가? 아니 저희 아버님이랑 네. 사촌 지간이세요. 내가 저 장동건 아버지 잘 아는데 장세령 선생을. 아 진짜요? 네 같은 동네 살았는데. 오. 이거 똑바로 얘기해 봐요. 진짜예요? 네. 친척 맞아요? 네. 만나보지 뭐. 아 오촌 조카래. 네. 이종사촌. 장동건 씨 참 잘생겼는데 그렇게 네. 차분하게 또 매너가 좋아요. 아. 네, 저도 한 잔 해봤거든요. 난 이병헌이랑 한 잔 해봤어. 오 진짜요? 이병헌. 저는 감독 이병헌 감독하고 한 잔 마셔봤어요. 어머니랑 내가 가끔 들이댔는데. 네. 자 우리 자랑은 그만하는 걸로 하고. 야 그나저나 어쨌든 안지환 씨는 제가 이따가 문자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따가 인증샷 하나 찍어요. 네. 저야 좀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했구만. 알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출연을 하신다고. 그래요? 누구 거? 본인들 거? 누구? 아니 다른 분들 거. 아 많이는 아니고 이제 같은 회사인 지하 선배님이랑 네네. 민현상 선배님 뭐 그 전에 연습생 때 많이 좀 출연을 했었었어요. 네. 그래 끝이에요? 네. 아니 아까 성대모사 좀 했는데 다른 분 하는 사람 없나요? 아 그럼 우리 여은 언니가 밀고 있는 네, 누구예? 이정재 선배님. 네 한번 해봐요. 누구? 이정재 선배님. 아 영화배우. 네.
이 작전은 우리 셋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아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다시 한번 해봐 차분히. 아이 레디 액션. 이 작전은 우리 셋만 하는 건가요? 맞지? 좋아요. 아니 여자 돈인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종재 씨를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목소리가 좀 낮고 허스키하다 보니까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따라 해봤습니다. 다른 그... 친구는? 유해지 선배님. 유해지? 주로 남자 아니 여성분들이 다 남자 걸 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거 친구 아니에요? 친구 저 도라에몽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자기네끼리 재밌나 봐. 그 숙소 합숙소에서 많이 하는구나. 아니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진짜 도라에몽 소리야. 해봐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고민되네. 고민되네. 왜 나왔어? 당황했지. 네. 그 네, 해적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네, 지서 같이 살죠. 네. 그러면 뭐 누가 밥해요? 밥도 해요? 사 먹는? 밥 시켜 먹어요? 거의 사 먹는 편이고요. 그래요. 잘했어요. 왜냐면 누군가 밥을 하면 또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돼. 밥도 근데 많이 해 먹고 네. 지금 활동 기간이라서 많이 못. 아 지금 바쁘니까. 네. 네. 아니 사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여은양 다시 한번 이정재 거. 네. 저거 있잖아요. 네.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왕이라고 하는 건가? 이거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박현준 씨 해달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더 굵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안 될 상인 모양인가? 왕이 아니, 못 되겠다. 왕이 못 되겠다. 돈은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르는 게 좋아. 다른 분 도전할 사람 있어요? 한예슬 선배님 한번 가죠. 그러고 보니까 닮았어요. 스리스리 한예슬이. 잠깐 해볼게요. 네.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보는 눈빛보다. 한예슬인데? 한예슬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언제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연습을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하면 더 잘 나와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 목을 잡아야 되네. 그래 목을 잡아야 부여잡고 가야 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곡 제목 아까 우리 노래 들었는데 깔로. 요거 무슨 뜻인지? 깔로. 색깔로 할 때 그 깔로. 깔로. 색깔. 네. 색깔로. 어떤 칼라예요? 이 깔론. 근데 U가 빠졌어요. C-O-L-O-R이죠 이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영국 발음 할 때 U가 들어가고요. 미국 발음은 그냥 C-O-L-O-U-R. 네. L-O-R. L-O-R. 그러니까 C-O-L-O-R로 돼 있잖아요. 네. 깔로. 깔로 어느 나라 말인데요? 그냥 그거. 신조어예요. 칼라를 코리아 말이네. 코리아. 네. 코리아. 칼라를 이제 깔로 이렇게. 색깔로에서 깔로. 아 신조어네. 색은 빠지고. 멜로디 데이가 만든 말이네. 네. 아, 네, 그렇죠. 네? 깔로. 네. 맞아요. 아, 때깔 좋네, 깔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알아듣죠? 네. 깔로, 네. 이러면. 아니, 이분 또 뭐야? 1687은 왕이 아닌 내신 걸로 해달라는 것도 뭐야? 내신 해달라는데? 아, 좀 전에.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를.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를 이제 내시 톤으로 해달라는 뭐 가능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 자 도라에몽 가만히 있어보자. 내시가 될 상인가? 잘한다. 네 분 너무 재밌어요. 아니 혼자만 안 해요? 김수미 선배님. 아니, 그거 저 오광록 선배님. 오광록 선배님. 오광록. 아 이 분위기 정말 힘들다. 내가 봐도 힘들어. 그 분위기 좀 띄워봐요 그럼. 그거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것도 김수미?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예. 빨리 깔어. 김수미 선배님 그러면 직코 선배님 랩을 하는 거를 제가 그럼 해볼게요. 네네. 야 너 직코 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죄송해요. 자 네 분 감사합니다. 이쁜 걸로 다 됐어요. 아니 뭘 해도 이뻐요. 멜로디데이 한 번씩 돌아산다 청취자분들한테 깔로 좀 사랑해달라고 인사하세요. 네.
네, 저희 멜로디 데이가 9개월 만에 첫 번째 미니 앨범 칼로로 들어왔으니까요. 저희 타이틀곡 칼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멜로디 데이 칼로. 네. 네, 저희 멜로디 데이 왕성한 활동 많이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도라에몽으로, 도라에몽으로. 사랑해주세요. 자, 또 다른 분. 네, 저희 수록곡들도 너무 좋으니까요. 수록곡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정재로, 이정재로. 그 수록곡이 비가 내리면요? 내가 깔로된 상인가? 내가 깔론가? 깔로. 저희 그리고 성대모사도 더 많이 연습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아니, 잘했어요. 기대 많았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귀여웠고. 네. 자, 멜로디 데이에 이제 비가 내리면, 오늘까지 더운데 내일 내린대, 비가. 아. 아. 기우지 하는 거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아쉽다. 어떡하지? 네. 깔로. 비가 내리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가요. 끝날 때까지 네. 가지 마요.